그리고 터치스크린이 지원하는 점과 이렇게 펑션 버튼에 자주 쓰는 기능을 다섯 가지로 할당해 놓을 수 있는 점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외에도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지속적인 사용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DC 포트도 장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0니트의 빛을 낼 수 있는 백라이트를 이렇게 밝기조 정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품에 제공되어 있는 세 가지 타입의 HDMI 케이블과 핫슈 마운트 홀더 그리고 선우드를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도인 실내 온도 환경에서 앞에 디스플레이 온도를 측정해봤는데 43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측정한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